남의 남편 월급이 얼마인지, 한 가정의 총 수입은 얼마인지, 연금은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실행하고 있는지 직접적으로 묻기도 해요. 안녕하세요. 아줌마예요. 외국에서 살거나 외국에서 여행을 많이 하면 다양한 것을 보고 경험할 수 있어서 생각하는 폭이 넓어진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그럴까요? 저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해요. 생각의 폭이 좁은 사람은 외국에서 많은 경험을 해도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고 새로운 것에 대한 이해력이 낮아서 많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히려 많은 경험으로 인해서 많이 안다는 착각에 오만해질 수가 있어요. 생각의 폭이 넓은 사람은 국내외에서 많은 경험을 하면 많이 배우고 익혀서 더욱 너그러운 사람이 된다고 생각해요. 독일에서 경험한 한국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첫 번째, 공부. 독일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알파벳 A, 숫자 1부터 배우기 시작해요. 그럼에도 영세 교육이라고 해서 돌도 지나지 않은 아기를 교육시키기도 해요. 아기 식탁에 앉은 아기는 엄마와 눈을 마주치거나 음식을 음미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아기 눈앞에 펼쳐놓은 책을 보며 엄마가 설명하는 것을 들어요. 아기는 엄마가 떠먹이는 음식을 먹으며 공부를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국어, 영어, 독일어, 한문, 수학, 미술, 음악을 가르치는 부모들도 있어요. 현실에서는 아이에게 공부를 강요하는데 SNS에는 우리 아이는 공부하는 것을 즐겨요, 잘해요, 선행학습이 중요해요 라고 올리더라고요. 진정 누구를 위한 공부일까요? 두 번째, 부와 권력. 남의 집 재산과 권력에 관심이 많아요. 남의 남편 월급이 얼마인지, 한 가정의 총 수입은 얼마인지, 보너스는 얼마인지, 연금은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실행하고 있는지 직접적으로 묻기도 해요. 누구네가 몇 평에 살고, 집이 몇채 있고, 직업이 무엇인지에 따라 친구를 만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외국에서 한인 사회가 좁은데 거기에서 다시 그룹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직업이 좋으면 사람의 성품에 상관없이 가까이 하려는 사람도 있어요. 남의 집 재산에 왜 그렇게 관심이 많을까요? 세 번째, 음식. 외국에 살면서 한식 혹은 동양식만 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심지어 국적을 바꾸고 아이들에게 한국어와 한글을 가르치지 않고 온전한 현지인이 되기를 바라지만 음식은 현지 음식을 꺼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한국에서 매번 100kg 가까이 한식 재료를 싸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독일 음식이 제공되는 식당은 전혀 가지 않고 독일 음식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서양에 살면서 서양 음식을 왜 그렇게 꺼릴까요? 네 번째, 대인관계와 언어. 독일에 살면서 독일인 친구가 한 명도 없고 한국인 혹은 동양인과만 교류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독일어를 배우지 않거나 기초만 배웠고 독일어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독일에서 독일어를 배우지 않거나 싫어하고 독일인과의 교류가 없는데 배우자는 독일인이에요. 독일에서 좋은 것을 봐도 흠을 잡고 좋은 사람을 만나도 스스로 담을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독일 사람들이 그렇게 싫은데 어떻게 독일인과 살까요? 다섯 번째, 마지막 이야기인데 아이에게 공부나 그 어떤 강요도 하지 않는 엄마가 있어요. 이 엄마는 아이에 대해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간섭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이가 현재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즐기고 있는지 알아요. 아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부모로서 뒷받침을 해주고요. 아이의 미래를 엄마가 꿈꾸지 않고 아이가 꿈꾸고 스스로 이룰 수 있도록 기다릴 줄 아는 엄마예요. 이 엄마는 한국에서 대학을 나왔지만 미국에서 살땐 미국에서 다시 대학을 다녔어요. 자신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엄마, 아이를 통한 대리만족이 아니라 자식에게 모범을 보이는 엄마인 거죠. 또한 누군가와 교류할 때 재력, 학력, 권력 등을 염두에 두지 않아요. 한국에서건 독일에서건 미국에서건 스스로 즐길 것을 찾아서 즐기고 가족과 지인에게 관심은 있지만 간섭은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평안하고 즐겁게 사는 삶은 내 몸이 어디에 있는지가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떤지에 달려 있다고 봐요.
마음이 넓어야 생각의 폭도 넓어진다고 생각해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가요?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